자, 계속해서 다음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의 그 뼈대를 만드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네. 그 살을 붙이면서 음악을 이렇게 만드는 조각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작사, 네. 작곡, 편곡상이 되겠습니다. 발표와 시상은 대중가요 평론가이시자 인생은 미완성을 작사하신 작사 작곡가 김지평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작사상 김순곤 축하드리고요. 작곡상 신상호 신상호 회장께서요. 편곡상 김호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사, 작곡 그리고 네. 편곡상 수상자가 가려졌습니다. 네, 김순곤님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히트곡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고추잠자리, 못 찾겠다, 꾀꼬리 등 조용필 씨 노래잖아요. 네, 조용필의 히트곡과 그리고 초혼, 흔적, 문 밖에 네. 있는 그대 등 마음을 울리는 시 같은 곡이 이분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김순곤님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속 빛나는 창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저작권협회 회장 맡으면서 이 저작권의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뤄온 네, 신상호 회장님에 대한 시상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참 이 우리나라의 그 저작권을 확립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편곡상의 김호남님이십니다. 이 편곡이 지금도 이제 편곡된 곡으로 이렇게 음악이 들리고 있는데 네. 우리 대중에게 이제 가장 크게 전달돼서 포장이 되는 거죠. 네, 유니버셜 악단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순곤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드라마나 영화처럼 감동적이고 좀 좋은 노랫말들이 많아지도록 남은 시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늘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호 회장님. 그냥 작곡가입니다. 회장이 아니고. 아무튼 대중음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중음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호남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갖고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